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4.15 총선 우리 지역 당선자들을 첫 소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소방관 출신의 첫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기쁨의 함성을 지르기보다는 우선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선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우리 문재인 정부와 함께 더욱더 우리 국민의 지지와 응원에 합당하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해 가야 되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저 개인에 대한 그런 저 오영환 한 명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이 강한 여당,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통해 그 민주당의 가치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라는 국민의 명령, 또 의정부 시민분들의 그런 열망이 있는 순간임을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감으로 무거운 어깨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소방관으로서는 최초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는 아주 참 영광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또 소방청 독립 등 아주 오랫동안 소방관들의 염원이자 오로지 국민 안전을 위한 꼭 넘어야 할 산들을 하나씩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우리 국민이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생명을 위한 그런 법과 제도를 다듬어 나가는 일에 모든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존경하는 문희상 이제 국회의장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지켜오신 지역구고 그렇지만 또 그런 만큼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사람 또 젊은 의정부를 향한 의정부 시민분들의 많은 열망이 이런 결과로서 입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도 많이 고맙고 또 현역인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 선수로서 훈련을 계속 해가면서 또 이런 선거운동에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했음에 너무 옆에서 보기에 어쩌면 저보다도 더욱더 많은 이 시간을 쪼개서 쓰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자랑스러울 수 있는 남편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 을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민철 후보는 지난 총선의 실패를 딛고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요. 김민철 후보의 당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그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의정부에 더 나은 의정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우리 의정부 시민의 뜻으로 받들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이번 총선에서 열심히 뛰었던 우리 이영섭 후보님 그리고 김재현 후보님께도 그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우리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열심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의정부를 우리 주민들이 이제 김민철 후보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왜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이제 의정부가 이제 사실 우리 의정부가 그 전에는 그 의정부 경기 북부의 관문도시, 수구도시였던 부분이 지금은 의정부가 지금 많이 그 다른 시도에 비해 처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로 만들어달라는 것이 우리 의정부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초선 24년 경제 활동을 하시고 이번에 처음 의정 활동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지역의 현안에 큰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임위 결정부터 현안과 연관 지어진 그 상임위를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의정부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지자들이 모였어요. 네. 우리 지지자 그리고 네. 의정부를 시민에게 한 말해 주시죠.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의정부도 이제 새롭게 바뀌어갈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민철이가 이제부터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의정부 시민들과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초심을 절대 잃지 않겠습니다. 의정부가 정치권이 바뀌었어요. 세대 교체가 됐죠. 그동안 정치 거물들이 이제 지하길로 빠지고 이제 의정부를 이제 처음으로 수장이 되셨는데 우리 네. 각오 한마디 주시죠. 아, 그 이제 문희상 의원님, 홍문종 의원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또 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척박한 의정부의 동토의 땅을 이만큼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저는 이제 그분들보다 더 나은 의정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주시 선거구에서는 정성호 후보가 4선에 성공했습니다. 양주시 최초의 4선 국회의원이 된 건데 6선의 문희상 의원이 현역 은퇴를 선언한 만큼 경기 북부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양주 선거구는 선거 기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세 지역으로 분류한 만큼 정성호 후보의 승리가 점쳐졌습니다. 기대에 걸맞게 초반부터 승기를 잡은 정성호 후보는 한 번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고 60%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안경 후보를 따돌리고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양주의 지속적 발전을 바라는 우리 양주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13일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열렬하게 도와준 당원, 당직자, 또 선대위원들, 그리고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우리 양주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분들의 간절함, 지역 발전의 바람을 꼭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네 번째 기회를 준 만큼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최고의 과제로 삼고 임기 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동쪽에선 전철 7호선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서부 측에서는 우리 광적에서 송치로 이어지는 39번 국가지원 지방도의 조속한 추진을 신속하게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4선 중진 의원이 된 정성호 후보는 지난 20대 당선 때와는 다른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6선의 문희상 의원이 현역에서 물러난 만큼 경기 북부 지역을 책임져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양주만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경기 북부의 발전을 책임지고 또 국가 정치 발전,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라는 부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오랫동안 군사 안보 때문에 많이 소외되었던 우리 경기 북부 지역 전체에 국가 내에서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게 손을 내밀 것이며 갈라진 민심을 조속히 수습해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 연천군 선거구 짚어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미래통합당 김성원 후보가 재선을 노렸는데요. 앞으로 4년 더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선 소감 들어보시죠. 네, 먼저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당선의 기쁨보다도 오히려 우리 주민들께서 제게 주신 그 책임감에 더 엄숙해지고 더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지금 바라시는 모습들,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우고 또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그런 말씀들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더 4년 더 악착같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4년을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각오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께 5대 분야 91개 일하는 공약, 그래서 9.11 공약이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 교통 등 우리 인프라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또 그거 외에 우리 악취 문제 해결, 그리고 문화예술의 전당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제,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또 교육 향상을 위한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모두 함께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게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또 주민들께 계속 보고 드리면서 그렇게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91개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4년 동안 이거 하나는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게 있다면 한 가지만 꼽아주십시오. 네, 그렇게 이제 어느 하나를 좀 만들어 가기보다, 그러니까 꼭 찍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국회의원 나가기 때문에
중앙 무대에서 우리 지역을 더 알리는데 알아야 또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알리는 데 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고요. 그거 외에 이 모든 것들은 저 혼자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면서 다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가평 지역구는 예비역 대장과 예비역 대위 출신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대위 출신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가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를 꺾었습니다. 최춘식 후보의 당선 소감 들어봅니다. 포천을 위한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공약들 그 사이에 많이 내놨죠, 제가요. 그리고 공보지를 통해서도 내놨고. 그런데 저는 지난 도의원 시절 제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99% 다 완료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공약도 지역적으로 그 특성을 충분히 활용한 공약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임기 끝날 때쯤이면은 그 공약을 다 이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주 불철주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포천 가평 유권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촉박하게 출발했습니다. 이 선거전을 한 달 앞두고 공천이 결정되고 또 그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흩어진 보수를 다 통합하는데 온 정열을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에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사실 그렇게 왔고 그래서 가평과 포천을 뭐 밤에 뛰어다닌 거 생각하면은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고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꿈 잘 꿨냐고. 근데 잠을 잤어야 꿈을 꾸죠. 그래서 저는 우리 포천시 가평군 우리 군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을 제 임기 동안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포천 가평을 위한 진정한 서민 정치 시작하고요.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상생 또 어우러지는 그런 정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지역과 좀 이질감이 있었다면은 저는 그것을 충분히 그 메꾸는데 온 정의를 다할 것이고 한 가지 약속 드릴 것은 국회의원 사무실은 제가 도의회 의원 때 이 사무실이 바로 저희 상담소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만드는 건데요. 앞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에 상담관이 배치된 민원실로 활용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기 지역 투표율은 6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의 경기도 투표율인 57.5%보단 높지만 이번 총선의 전국 투표율인 66.2%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시군별로는 과천시가 투표율 76.5%로 가장 높고 포천시는 투표율 58.6%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의정부의 경우 투표율 60.7%, 양주 61.6%, 동두천 59.3%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반면 연천 지역은 투표율 66.8%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를 부정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화폐를 재판매해 이익을 노리는 일명 깡이라 불리는 할인 판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부당 이익은 전액 환수 조치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휴원한 사립유치원에 수업료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3월과 4월 휴원한 뒤 학부모 부담액을 전액 돌려주고 교원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